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3프로 나오면 다 승진하나 봐. 네. 우리 권순우 차장님은 언제 되십니까? 아, 저는 기자가 저 아직 인사 안 했는데. 네,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는 승진이 너무 늦어. 평 기자하고 차장 차이가 엄청나죠. 한 십몇 년 그러니까. 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조직은 대리, 과장, 차장 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원래 그냥 직업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승진이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검사도 그렇고 기자, 변호사도 검사. 그렇고. 네. 변호사. 변호사 파트너 될 때까지 변호사지. 그렇죠. 정프로님도 이게 대표시라 더 이상 승진하실 데가 없으시잖아요. 저요? 예. 네. 여기 사회 진입을 대표로 했어요. 아. 네. 사회 진입을 대표로 하고 끝을 네. 대표로 해. 아니, 저는 근데 기자분들 뭐 한 70대 이렇게 돼서도 이렇게 현직으로 필드에서 네. 뛰시는 분들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네. 꼭 무슨 이렇게 부장대가 그렇게 저 데스크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뭐 이러지 말고. 맞아요. 네, 직접 이렇게 취재해주고 이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네, 뭐 영원히 승진하지 말라는 악담 승진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카카오 뱅커, 카카오 페이 네. 요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상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참 내용 준비할 때 어려웠어요. 이게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다가 제가 사실 요즘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쪽 시장이요? 그러니까 비상장 시장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글로벌하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항상 돈이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특정한 분야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물론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확 풀어버리니까 그때 야 위험한데 금리가 낮아 그러면 어디 자산에다 투자를 할까를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뉴욕이라든지 뭐 스웨덴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번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푸는 쪽으로 변했어요. 돈을 꽂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린 데가 어딘가 봤더니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요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비상장 시장 쪽에 돈이 뜨겁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요? 예. 아. 요즘에 그 여기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아실 텐데 네. 증권가의 애널리스트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아니 제약바이오 1위부터 5위까지 뭐 이게 기준이 좀 다른데 다 퇴사했어 지금. 예. 대부분 비상장에서 가 다. 비상장 회사로 간다고요? 비상장 회사 또는 신규 상장 회사.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로 가거나 아니면 비상장 회사를 평가하는 벤처캐피탈에 가거나. 아, 거기 돈을 많이 주는구나. 네, 근데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은 측면에서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피킹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게 상장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성과급을 주거든. 돈이 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요새 VC 하는 분들 만나보면 자기 자본 한 10%만 정도만 있으면 된대요. 나머지는 정부 돈이에요? 아니요. 1000억 정도 조달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한 100억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투자자들 좀 모아서 한 500억 정도를 모으면 정부가 1대1 매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1000억인데 오히려 100억 만드는 게 어렵지 1000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 시장은 전문가들끼리 딜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되게 애매해요. 약간 좀 자의적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1000억 뭐 말만 하면 5000억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야놀자 10조 뭐 이런 얘기 그냥 우습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냐면은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 돈이 몰렸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일반 가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벤처 캐피탈 쪽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계신 분들 요새 돈 정말 많이 버셨을 거예요. 많이 벌었죠. 근데 개인들이 참가할 수 없는 시장에 좀 이게 많이 몰려 있다는 모습이 좀 불편하게 느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새는 기업들도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기업이 자기의 어떤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비상장회사 투자해 갖고 돈 버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이게 재벌 한 3세 4세 넘어오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힘들게 리스크를 지면서 이렇게 뭐 자기네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 그냥 주식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이게 재벌 기업들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뭐 SK는 워낙 그런 걸로 유명한 회사고, 거기에 요새 한화증권이 주가 엄청 많이 올랐던 거 아시죠? 한화증권? 예. 증권업이랑 아무 상관없이 올라요. 여기가 업비트 가지고 있는 두나무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스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증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하고 별개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뭐 LG 같은 경우도 뭐 직접 딜소싱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 접점을 이루는 때가 공모주 시장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격을 쫙 올려놓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올리면 제일 마지막으로 던지는 데가 공모 시장이에요. 개인 상대로 이거 파는 거예요, 비싸게. 아 근데 그걸 던진다고 표현하시는구나. 아 오늘 좀 네거티브 해갖고 좀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M&A를 통해서 파는 게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프리미엄까지 받아서 네, 받으니까.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네. 주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장 시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좀 공모 시장을 좀 불편하게 보는 이유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조금만 감안을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요새 그 공모주 시장은 그 유통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시장이랑 완전히 분리돼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 가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하냐 마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하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모 당일 그날 따상이냐 아. 오히려 오직 그거 하나로만 움직이는 네. 시장이 돼버렸어요. 한 상만 되면 160% 나오니까. 예. 그리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대부분이 당일날 팝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날 수급이 얼마나 받쳐줘서 따상을 갈 것인가 여기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 잡으면은 또 굉장히 오래 물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요새 그 개인들이 이걸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신 분들끼리 네. 예를 들어서 한 10명 모여가지고 사모펀드 운영사에 가서 야 펀드 하나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주 받아와라. 그러면은 기관으로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진짜 뭐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 큰 돈 넣어서 비례 받아갖고 한 주, 두 주, 열 주 받을 때. 이번에 카카오페이 한 주씩 받게 될 것 같아요. 510만 명 청약하면 한 주씩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 뭐 그냥 돈 있는 분들은 사모펀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공모주 받아가세요. 이게 하도 심하니까 최근에 이제 공모주 관련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제도 개선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한 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이에 좀 있는 분들은 사모펀드 만들어서 받아갔었고 이게 하도 심하니까 결국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이제 좀 지금 개선을 해야 될 정도까지 됐고요. 또 여기에 하이힐드 펀드라고 아시나요? 그렇죠. 하이힐드 펀드라고 이 펀드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네. 채권을 발행하면 이걸 아무도 안 사가거든요.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채권을 많이 사는 펀드를 만들면 그럼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자금 조달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인센티브로 공모주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예전에. 대박 났죠. 그 펀드가. 예, 코스닥 벤처 펀드 막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랬더니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하이힐드 펀드를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공모주 시장의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공모주가 지금 쩐의 전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금융감독원 증권 신고서 많이 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수급 쪽에서는 뭐 이게 거의 무한대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도 예전에는 뭐 야 100만 원 해봐야 한 주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전에 비례로 할 때
그럼 한 주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청약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 돼버렸고 그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만 안 나오면 거의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가치, 적정가치 뭐 이런 거 근데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주관사들은 기본적으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사가 그걸 억눌러야 되는 이유는 주관사가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공모주를 다 못 팔면 자기들이 떠안아야 돼요. 너무 높게 써갖고 공모주가 안 팔리면.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과거에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팔 수 있잖아요. 워낙 그러면은 좋으니까. 액수가 커지는 것만큼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관사 입장에서 굳이 공모주를 낮춰야 될 이유는 없어요. 팔리기만 한다면. 예. 근데 이거 자꾸 올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 불려가는 거죠. 밸류에이션 제대로 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한 뭐 논리를 잘 만들어내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은 37개 종목이었는데요. 공모가를 웃돈 종목은 29개로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왜 공모가를 이렇게 웃돌게 됐는지를 보면 이미 시초가가 따블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랬죠. 만약에 이게 공모가를 하회했다라는 거는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고 시초가에 비해서는 세 곳 중에 두 곳이 좀 주가가 하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아요, 공모주가. 네. 근데 물론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상에 따라 산 사람들은 대부분 물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많이 물렸다는 얘기죠. 네. 대부분 물려. 아홉 곳 중에 여섯 곳이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카카오뱅크 얘기를 오늘 근데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점을 제가 좀 배제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카오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금융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본론이죠 그게. 네, 이게 부정적인 들어가고. 견해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좀 참 감안해서 들으시단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공모주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공모주하고 유통시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예. 뭐 비싸다는 얘기는 굳이 얘기해봐야 뭐 별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KB가 23조인데 카카오가 18조. 예. PBR이 뭐 KB가 0.5배인데 카카오는 카뱅은 7배. 그러면 기존 은행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가치를 주고 있고요. 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28조 원. KB는 620조 원. 네. 카카오뱅크의 순이익은 466억 원, KB는 1조 2천억 원. 뭐 숫자로는 별로 뭐 비교할 가치가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KB랑 지금 비교 한번 단순해봤습니다. 네. 이거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카카오뱅크는 증권신고서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은 은행이 아니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예, 자신들은 은행 플랫폼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금융 플랫폼이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죠. 은행이라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못 받으니까. 그렇겠죠. 자신들은 금융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의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카카오뱅크는 정말 대단한 금융 플랫폼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편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편한 거 말고 카카오뱅크가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제가 주장을 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사를 지내신 분이 와서 하신 얘기가 편리하다는 게 경쟁력의 전부여도 괜찮다. 편리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IT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누르고 들어가는 것과 두 번 누르고 들어가는 것, 그건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그래서 은행을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그냥 기존 은행 계속 쓰게 되실 거예요. 뭐 주담대 얽혀 있고 카드 얽혀 있고 귀찮으니까. 근데 한번 카카오뱅크에 락인이 되시는 분은 100%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게 유치해 보이면서도 와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보통 은행은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여기다 하나 더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을 하나 따로 뒀어요. 그러면서 수익 비중이 2019년에 2%에서 올해 1분기 8%로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대체로 어떤 얘기냐면은 플랫폼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것이 그럼 이게 무슨 비즈니스냐라고 보면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금융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기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예. 하나는 증권계좌 개설 대행, 증권계좌 개설 대행, 네. 그리고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자. 예. 네. 그리고 카드 모집인. 네. 뭐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서는 되게 사각지대처럼 있는 금융회사도 아닌 것이 금융업인가 아닌가 싶은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 증권계좌 대설 대행 서비스는 예전에 그 은행이 증권사의 계좌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했냐면은 우리가 계좌를 열 때 항상 얼굴을 봐야만 계좌를 열어줄 수가 있었어요. 원래.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점이 없는 증권사 같은 경우 지점이 없는 금융사 같은 경우에 지점이 있는 금융사한테 대행 서비스를 맡겨요.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은 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 있는 은행에 가서 은행원과 얼굴을 마주쳐야만 계좌를 열어줬어요. 네. 이래서 대행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리테일을 키우려고 했을 때 지점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전담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계좌를 만들면 그때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계좌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은행 계좌 만들어주는 일? 예, 예. 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산업은행 지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해서 제가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 직원이 왔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점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한때 산업은행 리테일 한다고 막 저거 할 때지. 예, 예. 그거 할 때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예, 있게 됐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심각한 규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심지어 마트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규제였는데 풀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서 카카오가 이게 증권계좌 개설 대행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는 금융사잖아요. 그럼 왜 대행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대행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아, 그래서 난 모 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트다가 휴대폰 던져버릴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자꾸 내 얼굴을 인식을 못해요. 아, 그 신분증? 어. 네. 그러니까, 아, 짜증나더라고. 예, 이게 사실 카카오뱅크를 그냥 이용하던 사람들이 증권계좌를 만들고 싶을 때 거기에 낯선 그 UX가 있는 다른 증권사에 가서 이걸 여는 게 너무 귀찮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계좌 대행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계좌 대행권이 제가 듣기로는 한 은행에서 건당 한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꽤 비싸요. 얼마 전에 토스 증권이 네. 그 계좌 개설하면은 막 주식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대박 난 사람들 있대. 뭐 그때 제가 듣기로는 대한전선 받으신 그러니까 대한전선 받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5,000원짜리 받아가지고 대박 나신 분들이 아, 있었는데. 근데 토스증권은 뭐 이렇게 주식을 뿌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그 계좌 대행이 꽤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삼프로 TV에서도 계좌 개설 대행 이런 거 하시면은 건당 꽤 나올 겁니다. 어 그래요? 어 그래요? 그렇죠. 대표님. 어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증권사 뭐 이런 우리 150만인데 큐카도 있으니까 우리 계좌 개설을 우리가 대신 해주면 그러니까 대신 안 해주더라도 거기로 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추천인으로 3%를 쓴다거나 그럼 돈 줘요? 그래요? 그거는 계약을 맺어야죠. 우리가 해주면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잠깐 계좌 개설하지 말고 계십시오. 잠깐 스탑 멈춰 계좌 개설 멈춰.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몰랐지.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증권 계좌가 417만 종. 많죠? 그래요? 증권사는 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자기 지점이 있는데도 카카오뱅크에 와서 계좌 개설을 해요. 이게 그 어떤 편리한 플랫폼의 힘이에요.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아까 제가 대부중개업 얘기 드렸잖아요. 대출중개업.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문자 보내시는 분들 있죠. 전화 돈 필요하시냐고. 그런 분들이 금융사 직원들 아닙니다. 아니지. 그 대출 중개해 주는 분들인데 이 대출 중개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로 내진 않는데 제가 최근 통계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예전에 뭐 저축은행에서 한 20% 정도 이자를 내야 됐다. 그러면 5% 이상은 중개 수수료였어요. 근데 우리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우리한테 중개를 해주면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네? 금융회사한테 건당으로 돈을 받아가는데 그 돈이 금리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 꺼내 한 5% 6% 7% 이 정도까지 제가 된다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중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출도 잠깐 멈춰 주시면 일단 멈추세요. 모든 하여튼 경제 활동을 다 멈춰요 일단. 아, 그러면은 대출도 그렇게 대출 중개업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아, 1억 대출이면 500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진짜로? 예,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대출하면 예를 들어 금리가 20%다. 아, 하니까 콜센터 막 돌리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인건비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20% 이자를 적용받는다 그러면은 그 중에 5% 정도는 그 중개 수수료가 녹아 있는 거예요. 야, 심하네. 20%씩 해요, 근데 이자가? 아니, 지금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예전에. 지금 얼마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대부 중개업 그 대출을 한 이자 한도가 24.9%에서 20%로 내려갔거든요. 전반적으로 더 내려가긴 했을 거예요. 조단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부업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대부업 자기가 돈 빌려주시면 되지. 왜 굳이 중개업자를 껴갖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랑은 좀 다른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자본에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네. 내 돈 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돈이 한 20억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20억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영업조직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아, 그 사람 뽑을 필요가 없다. 예, 예. 부담만 그러니까 되지.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때 그때 필요한 두툴 자기가 필요할 때 아, 내가 이번에 좀 프로모션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부 중개업을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 여러 비용이나 뭐 이런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 쓰는 것보다 수수료 주는 게 낫다는 건데 그래서 이 대출 중개업이라는 그 사각지대가 네. 생각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카카오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대출 중개 서비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계 대출 규모가 22만 3천 건. 지금 현재? 예, 누적돼 있는 건수가 한 22만 건 정도의 대출 중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원타임으로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그건?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걸 해주면 한 번 준비한 거 아, 한 번이죠. 한 번 원타임 대출 예. 일어날 때 한 번 받는다. 예, 예. 근데 이게 어떤 역할, 어떤 그 스킴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예전에 금리 싸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신용대출 받으려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신용등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카뱅에서? 예. 당신의 지금 신용등급이라면 이런 대출, 이런 대출, 이런 대출은 어떻겠냐. 그때 돈 받는 거는 수수료. 나하고 정프로랑 같이 들어간 거야. 예. 김프로 딱 하니까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되셨습니다. 이자율은 3% 딱 해서 1억이 딱 나왔는데 이자율도 3%네요. 정프로가 딱 하니까 귀하는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될 수 없으므로 제2금융권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카카오로 간다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준비가 대표님. 줄은 니드 코프. 그러니까 이런 오케이. 서비스가 사실 은행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네. 카카오뱅크가 은행의 경쟁자냐라고 보면은 사실 은행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증권계좌 대행해봐야 얼마야. 지금 자산이 320조인데 그거 뭐 계좌 대행이야 그냥 뭐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대출 중개업 같은 경우는 아유 그거 대법자들 하는 거 그걸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카드 만들어주는 거. 카드. 예. 신용카드 만들어주는 그것도 거. 옛날에 학교 대학교 때 보면 다 카드 모집인으로 오고 그랬잖아. 예. 이것도 제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줘요. 하나 만들어줄 때마다 카드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은행이 굳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과 금융을 연결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하던 일인데 이거를 카카오라는 플랫폼, 카카오뱅크라는 플랫폼이 워낙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연계된 서비스들을 여기가 점점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오늘 하시려는 말씀이 카카오가 그렇게 해서 돈을 이상하게 많이 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 출발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뭐 갈등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진짜 그 카카오뱅크가 보여주고 싶은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주로 했었던 일들을 카카오뱅크가 뭘 해서 돈 버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하냐?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 네. 제일 위협받을 분들은 대부중개업자라든지 카드 모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상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경쟁자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면은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대열이잖아. 카카오페이 그래? 들어가 보시면 네. 신용등급 확인해 보실래요? 그래서 눌러보면 신용등급 확인해 보고 아 같은 일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맞는 뭐 대출해 줄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냐 그리고 쭉 찾아보면 대출이 쫙 나옵니다. 네.
그럼 거기서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대출 중개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하고 싶었다 그러는 뭐 자산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카카오페이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데, 카카오페이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청구서, 멤버십 같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카카오페이에서 처리해서 사람들을 락인시킨 후 그 이후에 대출,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카카오페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죠, 결제할 수 있죠, 청구서 같은 거 다 지급 결제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려 그러냐,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그 경쟁 상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그 피어그룹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모바일 뱅크가 하나 있어요. 네? 러시아 모바일 뱅크가 여기가 어떤 점에서 좀 역량,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냐면은, 여기는 단순히 은행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락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공 티켓을 판다거나 여행, 호텔, 기차표, 영화 같은 서비스들도 은행 뱅크 앱에서 저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그리고 관련한 파이낸스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여행, 호텔, 기차, 영화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어디일까요? 카카오라는 메신저 플랫폼이에요. 거기서도 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뱅크는 자기가 플랫폼으로서 집객을 한 이후에 뭔가 비즈니스를 애드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열사나 뭐 회사 때문에? 예. 거의 카카오 계열이 한 100여 개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뱅크가 정말 자신들의 어떤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아서 신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도가 네. 결국은 카카오에 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상장도 지금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죠.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부딪히는 게 있고, 그럼 반대로 이제 은행 쪽에서 벌어들여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여전히 75%.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자신들은 은행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하지만 전체 이익의 75%는 여전히 이자 이익에서 나와요. 근데 이자 이익에서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정책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정부가 5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부업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대출 못 받는 사람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중금리 관련 대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 부분 하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카카오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용대출의 98.5%가 1에서 4등급 무량 신용 차주예요. 김프로. 예.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중금리 대출을 해줬던 것 중에 사이돌 대출이라고 서울 보증보험이 100% 보증해 주는 대출이 네, 있어요. 정프로. 예, 요게 91.5%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 보증이 다 보증해 주는 대출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닌 대출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를 30%까지 올리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신용 위험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토스증권 같은 경우 토스은행 같은 경우는 40%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 중금리 시장에서 그 이자 이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제 카카오뱅크 약간 이쪽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정말 막강한 경쟁자인 카카오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카카오뱅크가 예. 그건 뭐 상대가 되겠어. 그게 저기 전략 아니요? 그 중국집 전략? 그 뭐 이렇게 우리 배달내고 예전에 중국집 전화하면. A가게, B가게, C가게가 다 번호는 다른데 간판도 다른 것 같지만 한 주방에서 다 만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이렇게 여러 개 깔아놓고 그냥 한국 소비자는 아예 그냥 딴 데로 도망갈 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이 카카오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네. 카카오 주주 기준으로 보면. 네.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주주는. 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짜장면, 여기는 짬뽕, 여기 볶음밥인데 짜장면이 제일 잘 팔리는데 나는 볶음밥밖에 못 만들어요. 왜? 우리 사장님이 옆에서 짜장면집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주방이니까 예. 누가 팔아도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닌가? 아니까 근데 예. 그 같은 주방에 예. 약자의 주방장한테 꽁짓돈을 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지. 그 얘기잖아. 예, 우리는 볶음밥 매출밖에 안 돼. 정프로는. 예. 알았어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그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너무나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의 진짜 아무도 금융업이 손대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 뭐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시장을 잘 공략해서 금융업에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원래 카뱅은 원래 그랬었는데 막 데이터 막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중금리로 받아야 될 사람은 저금리로 주고. 그게 취지 아니었어요? 그거를 해서 이번에 그 회사를 하나 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중금리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동안 한다고는 말만 했던 거고 이번에 진짜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 기반 중금리 시장 혁신 준비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회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중금리에 비금융 데이터까지 수집해서 금융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하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라고 정프로님 이 회사 잘 아시죠? 한국신용데이터요? 예. 뭐죠? 캐시노트. 캐시노트가 거기에요? 광고했잖아. 아 지금도 하고 있죠. 캐시노트 여러분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가장 친근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비서예요. 얼마 줄줄. 네, 캐시노트 여러분 꼭. 아 그게 한국신용데이터예요? 네, 여기랑 같이 해서 중금리 하고 있는데 이 중금리에서 정말 혁신적인 어떤 신용평가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측면에서의 달라질 금융 서비스의 모습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 부분의 신용평가 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라는 거, 그에 비해서 중금리 비중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카카오의 경쟁 상대, 카카오뱅크의 경쟁 상대가 그 무시무시한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뭐 이거 카카오와 관련된 수많은 서비스들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들이 어떤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이자 한계인 것 같습니다. 비싸다? 저는 비싸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비싸다고. 비싸다? 예. 네, 근데 공모주 투자는 또 다르다. 한번 봅시다. 네. 따상에는 따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결론인 것 같네. 네. 네. 자, 권 기자의 이 투자자들 그 애민하는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될는지는 한번 봅시다. 네. 어떻게 되는지. 야, 여기서 만약에 카카오 캐시, 카카오 머니 뭐 이런 것도 계속 회사 만들면 진짜 이거는 진짜 중국집 전략이에요. 중복 상장인데. 네. 근데 정프로님 자꾸 중국집 얘기하시는데 그 중국집에서 볶음밥만 팔아야 되는 사람의 마음도 좀 봐주시면 이번에 그 SK 이노베이션도 또 배터리 분사한다 그래가지고 또 좀 주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아 정리하셨어요. 인적 분할은 인간적이고 네. 물적 분할은 물 먹는다. 아. SK이노베이션 안에서 기름만 팔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팔아야 되는 사람은 그냥 팔고 월급 받으면 되는데 예. 거기에 투자금을 댄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 회사는 기름만 팔아야 돼. 예. 자 오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정리가 어느 정도 오늘 저녁에도 나오시죠?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진우 그 안승찬 페어의 백브리핑의 첫날이라서 레전드가 또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경제 기자분들이 이제 거기 이제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 기자는 우리가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권순우지 뭐 권순우 기자죠. 아 우리끼리는 아는 거죠. 발칙한 경제. 아 맞다. 그냥 마지막으로 네. 그냥 아까 SK 이노베이션까지 말했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네. LG 만도 같은 경우도 샤시 만드는 데랑 자율주행을 또 분할을 했어요. 미래 기술이랑 자율주행. 만도 욕 많이 먹었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요새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투자자분들이 가슴 아플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만도 욕먹을 만도 하지. 아. 네. LG 에솔.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증권가에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기업들이 읽어야죠.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럼 오늘 권순우 기자님 여기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머니 투데이 방송 넘버원 기자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